이런 눈, 이런 코, 이런 입 아니면 예쁘다고 생각조차 안 하니까.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하잖아요.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?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도예 작업하고 있는 김주주 작가입니다.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어요. 시간이랑 공간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거니까 또 여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그걸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도 있고 저 자신도 거기에 엄청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. 정해진 밥인형 하나만으로는 제가 나타내고 싶은 주제를 확 와닿게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체형 가진 밥인형을 만들고 있어요. 몇살 때는 뭐가 돼 있어야 되고, 뭘 해야 되고, 돼야 되고, 그런 게 죽을 때까지 다 이어져 있잖아요. 거기에 너무 깊게 빠져들면 그때부터 불행한 것 같아요. 되게 남의 시선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걸 알게 돼서 별로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없죠? 잘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아예 그걸 다 버리고 아예 진짜 자기가 뭐가 제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그걸로 이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행동을 하는 게.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되게 많잖아요. 금전적인 부분이면 다른 데서 좀 노력을 해서 한다든지 그냥 쫙 뚫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 길에 있는 돌들을 치우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늙는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. 제가 나이 들면서 변화하는 외모나 내면이나 그걸 그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. 변화하는 내 모습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되게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열심히 잘 살면 그때 그 모습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.